괜찮네. 는 괜찮고요. 그냥 딱 깨질 것 같은데. 네, 여기 접시 있잖아. 여기 있잖아. 예? 네? 아, 형 여기 뭐 떠서 먹으라고. 오. 형 여기 있어요. 도대체 장아찌 안 먹어봐야지. 아, 나 좀 떠줘. 그 입 나 여기다 떠줘. 나 쓰던 거야. 여기. 여기다 갖고 먹어. 땡큐. 아, 잘 먹겠습니다, 지장님. 계란 진짜 맛있다. 형 계란 다 먹었어. 좀만, 아, 나 좀만 줘, 좀만 줘. 된다, 형님? 계란 하나 먹어야겠다. 와. 와, 근데 창현은 진짜 못하는 게 없네. 형 다 잘해. 축구 못해. 아, 형 체력이 넘치는데? 체력만 좋지, 축구 공을 못 찬다니까. 아니, 풋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형 그 체력만 좋은데, 진짜. 아, 너무 맛있다. 형, 이거 먹어, 코트 형, 이거 같이 먹어. 아, 뽕트 너무 맛있어. 응? 어, 형, 이거 우리끼리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 어. 아, 우리끼리. 와! 같은데? 꽁짜가 더 주자. 나는 더 놀라운 게 집에 꽁치가 있다는 게 더 놀라워. 야, 통조림. 너가 통조림이야. 통조림이 아니야. 아, 분명하지. 꽁치 통조림은 원래 김치찌개. 나 그런 거야. 꽁치 김치찌개. 아, 맞아. 한번 먹어봐야지. 야, 형 빠져. 와. 와. 맛있다. 진짜 맛있어. 얼마냐? 네. 얼마할게요. 맛있어. 계란 후라이랑 잘 어울리네. 필수지. 김치찌개랑 무조건 계란 후라이지. 어, 너무 맛있네. 뭐 부자인가? 근데 우리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내일 바로 빼야 되기 때문에. 맞아 맞아 맞아. 어. 적당히 먹을까요? 방금 방도 방거든요, 형. 방 맛있다. 종류별로 시켰다, 이거. 형 원래 밥 해먹어요? 집에서? 아, 무조건? 와, 나 형 이제 먹어요? 그러니까 먹방할 때 말고는 무조건 했는데. 형이 직접 형 밥을? 야, 괜찮아서 몰라요. 응? 코트 아까 잠 온다며. 아, 근데 형 안 먹는다며. 아, 아쉽는데? 안 좋아하던. 바로 한 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아니, 너무 웃기네. 이거 먹고 잠 꿀잠이겠다. 먹어, 계란 하나 남은 거야, 얘들아. 계란! 네. 밥. 아이, 진짜 거지 같은 새끼들 뭐하냐, 씨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새끼들 계란 몇 개 가지고, 씨발. 야, 오늘 얹어줄게. 감사합니다. 공짜 먹어. 시발년아,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 왜? 공짜가 밑에 쥐가 쳐붙었네, 김씨. 와. 와, 지렸다, 진짜. 공짜, 이거 공짜찌개인가? 맨날 시켜 먹지. 아, 맨날. 예, 시켜 먹어서 그럴 거야. 형 꽁치 직접 잡아왔어요? 통조림이죠? 통조림으로 그러는 거라니까. 존나 맛있는 것 같아. 운동하고 와가지고 더 맛있을 것 같아. 그쵸, 여기서 먹방 제일 변한 건 창현 형 같아. 맞아. 창현 먹방 기자. 맞아, 맞아. 먹방 기자니까. 먹방. 원래 먹방 기자를 시작했잖아. 오빠도 창현이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시발년아, 그건 아닌데. 맞지? 맞는 거 같은데. 재수리야, 축구가 제일 잘하지. 아, 그래요? 아, 네. 철구 형이 제일 잘하지. 내가 잘 먹는 척 하는 거지. 와, 개 맛있다. 너무 맛있다. 형 다이어트 안 돼? 그럼 형 다이어트 안 돼요? 아, 이건 먹어야 돼, 이거는. 야, 먹어야 돼.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 어. 예? 아니, 이거 먹어야 돼. 소식이 좀. 와, 맛있다. 우리 다이어트 안 하고 있잖아. 세 그릇 땡겨, 진짜. 와, 씨발, 예의보소. 와, 씨발, 개백장 같은 느낌이야, 이게.
새끼 아까 다 먹고 나면 끊으면 씨발년아 이 짐승 같은 새끼야. 백정. 백정이란 난 겁나 오랜만이야. 이게 백정 새끼야. 식당 면전 앞에서 백정 새끼야. 면전 앞에서 다 먹고 있는 새끼가 난죠. 그러면 백정이라니. 아니 막 들으라고 들으라고 막 앞에서 이렇게 하잖아. 멕시코 왜? 멕시코는 트름하면 안 돼? 몰라. 뭐라고? 이 새끼야 멕시코는 그거잖아. 뭐? 그 뭐야 손으로 좀 닦는 데 아니야? 그 인도고. 아 인도 아 맞다. 아 이 새끼 실제로 아니 어느 나라인가 그 밥상머리 앞에서 아 멋있어 트름하거나 뭐 코파면은 다 뒤지게 맞는데. 아니 뭐 이건 자연적인 생리 현상인데 그럼 어떻게? 아니 각자 나라마다 예의 범벅이지. 숨 거세야지. 아니 화장실 가서. 음악할 때 도처럼 씨발이야. 못 알아보게 여기. 너는 씨발 비대한 거 밤마다 갔어. 개새끼들. 와. 와 진짜 잘 먹어. 깔끔하게 먹어. 깔끔하게 먹었다가. 정답. 아 나 죽는 거야. 와 찍었다. 우와. 이건가? 괜찮. 한국인한테 괜찮습니다. 아이아 이거 할 수 없네. 나는 바리톤. 넌 테너잖아. 하음 맞추는 거 아니야. 이거 몰라? 아 씨발 철공하니까 빡빡한 수년들이. 형 닭감살 있어요? 어? 닭감살? 닭감살 있어. 아니 이걸 먹고 닭감살 먹으면 무슨 상관이야? 뭔? 그러니까 그래도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된다. 해야 돼. 아 그래? 이게 단백질 아니야? 그래, 아, 보충제를 먹어, 보충제를. 이 단백질이긴 한데 모자르지. 200g 먹어야 돼. 뜬금없이 이거 먹지, 신기한. 먹어야 돼. 아, 성태 밥이 좀 부족했나 보다. 계속 아, 더 먹고 있네. 야, 나 더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참는 거야. 아니, 성태야, 그만 먹어라. 아니, 저. 내 참는 거야. 네, 진짜 참는 거야. 그만 좀 먹으세요, 다들. 날프가 있다 하면 짜파게티 하나 끓여라. 와 진짜 이따 먹어. 얘기가 아이스 초코 짜파게티 맛있잖아. 바나나 초코. 와 짜파게티 정말 맛있어. 짜파게티 되게 맛있어. 약간 오이 슬라이스 쳐가지고 쫙 올린 다음에 깨 뿌려가지고. 오이는 좀 아니지. 오이 안 먹어? 아니 먹는데 짜파게티 오이는 좀 안 맞아. 아니 오이 안 좋아하는 사람 진짜 안 좋아해. 아 나 오이 좋아한다. 오이 안 좋아해. 진짜 안 그래? 나는 좋아하긴 하는데. 아니 짜파게티 그 한우 먹는 거 뭐지? 응? 그 있잖아. 채끝 채끝. 어, 그거 많이 좋아해. 기생충에서 나온. 그거 되게 좋아. 짜파게티 한우 먹는다고? 그 유행이잖아. 기생충 영화에 나왔지. 삼겹살로 해가지고 해서 먹었잖아 옛날에. 그거 되게 유행. 기생충에 나왔잖아. 짜파게티는 삼겹살이야. 이 병신들. 에? 비빔면인데요? 이 새끼 꼬라네. 아, 존나 먹을 줄 모르네. 짜파게티 삼겹살 아, 무슨 맛인데? 쟤들 연습한 말했는데. 씨발년아. 아니 무슨 맛인데 말해보세요. 짜파게티는 원래 삼겹살이 한우 아니야. 짜파게티가 먹어봤어요? 짜파게티가 한우고 그다음에 삼겹살이 비빔면입니다. 이 새끼는 그냥 귀신인 것 같아요. 일본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니 펜션을 안 가봐서 잘 몰라. 불닭볶음면에 삼겹살. 어? 아 그것도 나 그것도 괜찮아. 아니야. 짜파게티에 삼겹살이 이한마들아. 불닭볶음 최고로 라면 중에 잘 어울리는 뭐든지 잘 조합되는 게 불닭볶음면이라 했어. 이래서 근본 없는 새끼랑 겸상을 하는 거야. 아니 근데 너 짜파게티에 네? 삼겹살 했는데 아, 방송에서 잘... 먹은 적 있나요? 네? 방송에서 먹은 적 있어요. 뭘요? 짜파게티에 삼겹살? 많이 먹었죠. 한 번도 못 봤던 거 같은데. 아까 전에 누가 그 뭐 아까 전에 뭐 다른 한번 또 말해보세요. 뭐? 뭐 불닭의 삼겹살. 다른 거. 비빔면. 비빔면 삼겹살. 씨발 이래서 근본 없는 건 안 돼. 원래 삼겹살 다 굽고 먹은 다음에 후식으로 비빔면을 끓이는 겁니다. 비빔면은 로스팜이에요. 예? 안 먹어봤어요? 어? 근데 비빔면 로스팜 맞아. 그래 아 이거 먹방 BJ가 인정을 하는구나. 로스팜 아, 맛있어 비빔면. 비빔면은 로스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간짬뽕이야 로스팜이야. 네? 간짜장. 간짬뽕이죠. 간짬뽕. 네. 간짬뽕이 오빠 존나 맛있어. 아이씨, 미친 새끼들. 단전 앞에. 아유, 병신 새끼들. 빨리 담배 불러라. 아, 아이고. 아, 다 먹었죠? 눌러 먹어라. 아, 지우다, 이거. 항상 먹고 먹어야 되는데. 저기, 흔들이 있으니까 저거 먹어. 아까부터 아, 생식이잖아. 형 안 먹어요? 난 아까 먹었다. 아, 너 그래? 아, 너무 잘 먹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눈물 나. 철구 형은 왜 저러지? 일부러 저러는 건가? 어? 아 진짜. 장순아, 네? 내 거 다섯 달이. 네. 내가 직접 그거. 야 저. 진짜 난 이해가 안 갈 거야. 아 형이 또 직접 팔아요? 그만 좀 팔아 진짜. 이렇게 얼려놓은 거라서. 닭가슴살까지 하네. 개뻥뻥할 거야. 이번엔 뭐 청맹닭이야 이거는? 아니 아니 야 뭐야?
내가 그냥 끓여서 얼려놓은 거라서 아. 뻑뻑하다고 남들이 먹는 거봐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영수아 라이트 있어? 뭐라도 있으면 되지 뭐 불닭소 형 이거 어디 갔어? 야 라이트 있어? 어? 네? 여기 있어 아 라이트 없어 아 그 앞에? 도로가 이거 맞다 맞다 안 죽어 간다! 예 알겠습니다 아 나도 뭐하나 뭐 진짜 뭐 닭 닭이라도 팔고 싶다 아 형 서로 제가 갈게요 어, 그거 음식물 가는 거 알지? 아, 그것만 가라고 저 전자레인지 내가 해놨다 음식물 아니겠구나 그것도 아 음식물 제가 갈게요 다 됐어 이건 음식물 끝났어 아 그건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치우는 사람들 착한 척 하려고 하지만 나 그런 거 싫어요 여러분 나는 이불로 착한 척 하기 싫어서 안 주는 사람이야 아 그럼 네가 네? 음식물 빨리 안 하라 임마! 마! 형 소스 뭐 이 볼케이노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도 소스는 아, 중요해. 아, 그래서 이렇게 초콜릿 만들어 줄 수 있어. 네. 근데 되게 막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땅콩 소스 줄까? 닭가슴살이요? 땅콩 소스 먹으면 돼. 아 진짜? 어, 네, 잠깐만. 아 형 물티슈 없어요? 물티슈 저 아, 네. 주방에. 엄마. 잘 먹었습니다. 뭐냐? 아 나는 이런 거 되게 깔끔한 성격이야. 원래 뭐 먹는 거 다 치우고 있어야 담아줄게 영상 어? 어? 영상 담아줄게 제대로 담아라 응 아 진짜 역시 아 이거 되게 음료수는 왜 치우고 민심 싸게야 민심 소룡이 와 이거 어디서 휴지통 형 휴지통 응? 나 나한테 줘 내가 휴지통이잖아 아니 아니 휴지통 네. 저기 있나? 아 저기 있구나 담배 피러 왔어, 또? 응. 와, 담배 쪽도 왔어. 나 닭가슴살 처먹고, 그래도 하나 먹어야 되니까. 형, 짜파게티 왜 이렇게 많아? 어? 짜파게티 면 중에 그래도 짜파게티 겁나 많아. 옛날에 협찬 받았을 때. 아, 짜파게티를 협찬을 해줬다고요? 농심에서? 응. 왕뚜껑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해줬어. 어, 와. 진짜? 뭐야, 아니, 차라리 휴지통이 없는데? 뭐야, 이 조심 같은 새끼야. 이거 할래? 뭐야 이 새끼 약 처먹었나 병신 새끼 지 이 새끼 지가 지 민심 챙겨줄라 갑자기 욕을 해 이 새끼 왜 그래 갑자기 얘 여기 처음엔 좋았거든 근데 밑도 끝도 욕을 해 미친놈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새끼 뭐야 아니 왜 그러세요 저한테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끊으면 된다 어 잘하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좀 당황스러워 저 끊어 어디요? 저 저쪽에 아 예 어떻게 끊어요? 어, 잠깐만 그거 딸기고 네, 아 20초 남았네 이게 뭐 딸기 셀 거예요? 딸기고 옆에 거는 망고 와 진짜 이용이랑 내가 나 여자랑 이용이랑 결혼하면 진짜 살만 나겠다 아 그냥 해먹는 거야 진짜로 뭔가 가정적이야 담배도 안 피워 술도 안 먹어 운동만 하지 운동화에 또 매주에 또 토요일에는 또 불토에 헛짓거리도 안 하고 노래방에 근데 여자친구랑 있더라도 족구가 보면 나 똑같지 아이 안전하다 여기서 술도 안전하고 담배도 불꽃 피고 해가지고 물론 또 땡기고 해야죠 담배 한대 피해 너도 펴 서른아 왜 와 건강도 찍어봐라 그럼 뭐하냐 이마 똑바로 안 하냐 또 나와봐 뭐하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아 그런 사람도 아니야 정성스럽게 해야 돼 깨집니다 나오세요 제발 이렇게 고춧가루 안 남게 통풍좀 많이 문대가지고 임마 와 이 새끼 설거지 안 해본 티 존나 봐봐 그런 거 물로 한번 씻어주고 임마 이렇게 돌려서 깔끔하게 하라 말해 임마 와 근데 설거지 안 해본 티 아 나 설거지 딱 이게 딱 해보면 알아 그 다음에 네. 헹구고 나서 그 다음 마무리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다나만 이렇게 해서 어 해봐 자, 겉을 실을 필요가 없어요. 했어, 그래. 자, 했어.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뭐해? 뭘요? 아, 이따 들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예? 원래 나 한 번 되게 모아놔야 돼요. 한 것만. 아니, 그거 하나만 마무리한다 생각해봐. 예, 하면서 뒤로, 이제, 예, 뒤로 이렇게 돌아놔야죠. 진짜 족같이 못한다, 진짜.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병신아. 마지막에 뽀드득 소리 나게 딱 손으로. 딱 닦아줘야 돼. 그리고 밑에도 저기 밑에도 그래. 안 했어 뒤에도. 아, 뒤는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가 빨갛게 됐는데 어디가요?
뒤에는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여기는 먹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병신아. 채팅 봐봐, 채팅. 응? 어, 깨끗한데? 잘했네. 잘했네. 잘했다. 집주인이 잘했다 그러잖아. 어, 잘했어. 만족해. 빨리 해. 이렇게 해. 빨리 해, 임마! 빨리 해, 빨리 해. 아, 잘했네. 진짜 설거지 좀 지어. 족천지 진짜 심각하다, 저거. 이거 커피 내가 먹는 거, 차 끓여 먹는 거. 나, 이거 먹어라. 와. 여기 아래. 아래 해놨어? 닭가슴살 하는지 보세요. 이 새끼 진짜 사람 아닙니다. 왜요? 올라가보세요. 진짜 이 새끼 사람. 당신 갖고 올라가시면 안 되죠. 닭가슴살 좀 쳐먹어도 돼요? 아, 닭가슴살 좀 먹고 갈게. 많이 뻑뻑할 거야. 이거 왜 먹어요, 이거? 맨날? 단백질을 채워야 되니까. 왜? 채우면 이거 근육 몸을 키워야 돼. 왜냐면은 운동하고 안 챙겨 먹으면은 운동 하나만은 의미가 없어. 근손실. 카메라 좀 아, 그 갖고 올라가세요. 그 코트 뭐 하고? 나 이거 좀 먹고. 아니 이거를 먹네. 저... 아니 왜?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어. 아 진짜? 무조건 먹어야 돼. 아 죄송한데 고무예요. 존나 뻑뻑. 근데 이게 좋은 게 염지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서 적당히 딱딱해야지. 아 근데 염지 하나도 안 되어서 존나 좋다니까. 저기요 코토씨. 코토는 뭐하지? 잠깐 담배 필 수도 있으니까. 아 뭐해? 아 담배 냄새가 씨발 여기까지는 안 돼. 방 잠 좀 좀 해. 자냐 근데 오늘 피곤해가지고. 근데 피곤해가지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자, 비계, 족구 어디 갔어? 화장실. 자, 오기 들어온다. 빨리 오세요.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자, 여러분들 솔방 원탑 우리 코트형님의 여러분들 토크쇼 진행됩니다. 큰 겁니다. 노래네요. 예. 자, 솔방 원탑 여러분들 방송 실력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혼자서 어떻게 기대하는지.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나폴레옹 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자나요? 바로 잡니까? 자. 일단! 이게 뭐예요? 그리고 여기 좁을 거니까, 일단 한 명은 소파, 소파에서 자, 소파 침대 되니까. 어. 한 명 좁을 거야. 오케이. 보내서 잘 보여. 천장에 카메라 달면 좋겠다. 맞지? 그러면 앉으세요. 예, 끝인가요? 예? 끝이에요? 너 뭐 할 건데요? 예? 아, 저 보세요. 아니, 아니. 예? 자, 솔방 원탑. 조코 씨의, 1인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보여주실 건가요? 저는 벽에 기대서 자는 법. 벽에 기대서 자는 법. 자. 와, 씨발, 재미없다. 와, 씨발, 재미 존나 없다. 앉으세요. 바로 계속 갑시다. 앉으세요. 이건 우리가 예.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 살려야 돼. 우리가 살려야 돼. 자, 주제 하나 줘 보시면은 여러분들 예.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새끼 진짜 역겹네. 동생들은 일을 하는데 이 새끼는 올라와서 담배나 쳐 피고 있는데 와 진짜 씨발 네가 피러 가자며 사람 아닙니다. 예? 네가 피러 가자며요.
아, 저는 제가 먼저 혼자서 빌려 그랬어요. 근데 따라오셨잖아요. 어. 예? 당신이 따라오셨지 않습니까? 그 너 저 노래하는 거 왜 이렇게 자꾸 까세요? 네? 저 노래하는 거 왜 자꾸 까세요? 네가 나보다 못하는 분야잖아요. 그게 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또 프로고 듣는 기는 당신보다 훨씬 더 저는 R&B 거. 쪽으로는 그래도 예. 어느 정도 그게 있습니다. 일각이 아니. 저는 예? R&B는 솔직히 별로 못하고 예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저는 걷기도 가능하고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자 우리 김나박이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예. 당신은 김나박이 중에 누구 원탑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솔직히 박효신이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콘서트에서 진짜 실수한 영상이 거의 없습니다. 김범수씨 김범수씨 같은 경우는 원래 원탑이었는데 군대 가가지고 이제 그 열린음악회 나왔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이 있었고 자 말씀드릴게요.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다. 이거 다 개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틀었죠. 삐싸리가 났었어요. 예. 예? 날아가 이러면서 한 번 삐싸리가 났고 김나박이 중에서 그나마 원탑이라 부르는 사람이 인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저는 논리적으로 봤어요. 그 실패 영상 있어요. 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예. 제가 말씀해 볼게요. 인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이터 어디 있어요? 정말 라이터 중점 때며 뭔가 노래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근데 박효신 담배 태우시려고 하셨어요? 네. 아,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아까 형한테 줬잖아. 여러분들 박효신은 그냥 저음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지루해요. 근데 노래가 지루합니다.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콘서트 가가지고 음원의 100%를 100%처럼 보여주는 게 박효신이라고 합니다. 음악 전문가들도 박효신 콘서트는 무조건 챙겨서 본다 그래요. 누가 그런가요? 보컬 전공생들도요. 보컬 서울예대 보컬 전공생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박효신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저는 이 약간 멘트가 좀 역경이 뭔지 네. 아십니까? 뭐요? 예전에 8년 전에 나는 가수다 임재범 편 보셨나요? 네. 예? 네. 어떻게 보면 노래 이론을 파괴한 게 임재범이었죠. 예. 솔직히 노래는 이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 존재합니다. 이론 존재 안 하죠. 왜죠? 이론적으로 굴러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배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교과서 예? 김범수가 원탑이죠. 교과서적인 발성으로 김범수 씨가 잘하는 것도 맞지만 각자 자기가 가진 뼈대와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음악적으로 아무런 일각은도 당신 같은 왜 아니 나는 당신 보고 당신 같은 사람 당신 두성 비성 순서 닿습니까? 문외한이라 그래. 문외한. 문외한. 예, 당신 예. 문외한입니다. 예. 당신 진짜 노래 쪽으로는 일각현이 1도 없어요. 예? 아, 당신 같은 사람 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뭐요? 문희준이라 그럽니다. 기다려요. 기다려요. 일단은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분 노래를 잘 부른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근데 노래 이론 쪽으로 들어가서 두성, 비성, 그 다음에 흉성 다 쓰는 사람이고 복식호흡, 흉식호흡,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턱 바이브레이션, 성대 바이브레이션 네 가지 바이브레이션 다 쓰는 사람이에요. 성대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네. 어떤 겁니까? 성대 바이브레이션 자 해볼게요. 성대를 아, 아 음을 내리고 올리면서 성대를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성대 바이브레이션이에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맞는 사람들이 노래에 네. 접목을 못 시켜요. 해보세요. 노래에다 성대 바이브레이션 넣어보세요. 사랑 오. 그 사랑 때문에 이게 성대발이야. 예. 아, 그렇죠. 이게 성대발이야. 자, 그럼 복식 발표 시작해 보세요. 사랑. 그렇죠. 사랑 때문에. 그렇죠. 이거 내가 말한 게. 예. 사랑 강약이에요. 그 노래 배운 목소리 방금 예. 나왔어. 나의 눈이 멀 것 같아. 해보세요. 이렇게 땅땅한 소리 내세요. 잠시만요. 맨 항상 노래. 아, 해보세요, 해보세요. 찾아가시면 왜 그 노래 마시나요? 다른 노래. 저요? 예. 뭐,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그렇죠. 좀 합니다. 나 노래를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쪽. 왜 꺾어요? 이해해서 왜 그러니까 꺾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야. 이게, 자, 왜냐면 노래마다 그게 있어요. 자기가 항상 해와서 몸에 배인 거. 구세가 몸에 배였어. 이게 배인 거예요. 발성을 갖죠. 당신은 목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발성을 맞춰줄게요. 자. 멍멍멍멍멍멍멍 그거 제가 예전부터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세스릭스 발성이라고. 알아요. 제가 예전에 저도 신호학과 많이 다녔고. 멍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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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예. 최고만 봅시다.
네? 최고. 도, 레. 음감 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도, 레, 오,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아, 이게 뭐야, 목이. 최고음 2옥타브 파예요, 당신. 개소리세요. 2옥타브 파면은. 자, 자, 솔직히 이거. 아니, 아니. 이 바보야, 진짜. 네, 이거밖에 못 불러요. 아닙니다. 예? 이야! 2옥타브예요. 말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2옥타브예요, 방금. 이야! 방금 2옥타브 갔어요. 아, 말해보세요. 이야! 2옥타브 갔어요. 이야! 예? 뭐라고요? 김경호 씨잖아요. 김경호잖아, 그. 아, 그럼 뭐. 김경호는 음이 없다, 뭐 이런 말입니까? 아니, 김경호 씨 그 창법이고 예. 음은 제가 봤을 때 2옥타브 8에서 당신 절대 안 올라가. 개잡소리세요. 2옥타브 8에서. 아, 당신은 몇 옥타브 가지고 올라갑니까? 전 3옥타브 도요. 지랄하고 3옥타브 도면 잠시만 안 열고 온다는 건가요? 도, 미, 솔, 시, 도, 레, 미, 파, 솔, 오. 라, 시, 아. 시. 하지 마, 나, 나, 내, 내로 하죠. 나만 틀렸잖아, 이씨. 미, 미, 솔, 아, 이거, 아, 자자. 나는 그게 자, 몰라, 나는 자, 제가 봤을 때, 이 새끼 지금 쓰는 창법이 뭐냐면, 반가성이라는 거예요. 방금 반가 썼어요. 인정하시면 두성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반가성 썼잖아요. 반가성이죠. 그렇죠. 이거는 음에 해당되는 그게 아닙니다. 육성으로 내질러야 돼요. 소리를 먹지 마시고. 잠시만요. 레! 이런 소리. 이렇게. 레! 저는 락 발라드에 최적화된 목소리예요. 제가 배웠어? 예. 예.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목소리가 많이 상해서 지금 노래를 못 불러요. 랩은 아는데. 이게 두성입니다. 자, 진짜 쌉두성. 두성 이게 진짜 두성이에요. 전 성대 그 성악을 배웠기 때문에. 인천날 방금 등했어요. 예. 진짜 불안한. 빈채로 빈채로. 야, 뭐야? 보셨죠? 야, 이게 진짜 클래식 발성입니다. 저는 당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제발 노래에 대해서 말 좀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박진영이 노래 잘 부릅니까? 네? 박진영이 노래 잘 부르나요? 잘하지. 잘하지. 최근에 잘하지. 양현성 노래 잘하나요? 못하죠. 못하죠. 원래 래퍼였어요. 근데 듣는 길은 누구보다 튀었죠. 인정하십니까? 그냥 기획사 사장님으로서 어떤 그 사람의 상품성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노래를 못 부르지만 누가 봐도 듣는 기는 너보다는 훨씬 더 튀었어. 이건 확실합니다. 듣는 기가. 네, 듣는 기가 훨씬 더 너보다도 튀었어요. 나는 여러분들 불화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가수 지망생이었어요. 원래 가수 지망생. 지랄.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얘는 너무 노래를 이론 쪽으로 들어가고 나는 이론 쪽이 아니라 뭔가 무대성 그런 거를 봐요. 무대 얼마나 몰입하겠는가. 광대. 예? 강대라는 표현보다는, 난 솔직히. 임재범 씨가, 근데 진짜 그건 있었죠. 나가수 그때, 나가수 대첩 때, 그때 진짜 저도 눈물 흘리면서 봤습니다. 예, 여러분. 때. 예. 그런 어떤 그 소울, 진짜 그 표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액팅. 그렇죠. 노래도 연기예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 예.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저기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네. 남주지전문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자, 보여주세요. 뭘로? 예?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갑자기 신발. 아, 그때 금강이 하나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때. 아, 씨발, 새끼야. 여기 컨텐츠 똑같이 달려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주작입니다. 상황극을 줬을 때 당신 연기 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가능합니다. 나 상황극 맞아. 상황 배틀하면. 씨발, 다 연기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화인이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 나는 말했잖아. 나는 원래 영화배우를 꿈을 꾸면서 예전에. 꿈을 몇 개를 꾸는 거야, 진짜. 알바 천국에서 까메오로 5만원 받고 했다니까. 시체 역할이었잖아, 그거는. 시체 역할이 아니라 행인 역할이긴 했는데. 시체 역할이잖아. 오버 걸어다니는 역할이긴 했는데. 상황 해볼래요? 상황극 합시다. 합시다. 누가 제일 잘한 지를 평가해주세요. 어떤 상황극? 일단 뭐 사극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여러분들 상황극 하나 줘보시면은, 상황을 주세요, 상황을. 예. 상황극을 잘해야 진짜 방송도 잘하는 맞습니다. 맞아요. 임기응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바로, 근데 연기는 그게 짱이야. 모르겠는데, 난 우는 연기. 슬픈 연기. 하, 진짜 이 새끼는 우는. 그래, 진짜 울어보자. 연기해가지고 진짜 울어보자. 자, 야, 가까이부터. 야, 진짜 울어봐. 누가 제일 먼저 눈물리는가. 아, 정말. 가까이부터. 진짜 울어볼게요. 죄송하지만, 뒤에 좀 죽일게요. 저 영정 좀 당할게.
저는 방송 10년상 10년 방송하면서 정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지혜야 미안하다 진짜로. 오빠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진짜. 네가 죽고서야 잘해줬어야 했는데. 잘해줄까? 눈물이 흘려야 돼. 야 인반겔러 씨발놈들아, 너네 그랬으면 안 됐어. 이 개새끼들아. 다 죽어가는 인반기 왜 언급해 이 개새끼야. 족같은 씨발 인반기로 왜 언급해 씨발. 야 눈물에 울음. 야 다른 야 다른 연기야 다른 연기야. 아 나 눈물 나올 뻔했는데. 나 진짜 거의 봐봐. 아닌데요? 아 눈물 나올 뻔하잖아 진짜. 솔직히 내 연기는 대승이야. 이건 진짜 표정에서. 야 다른 뭔가 대사 치는 연기가 하자. 니들이 너무 웃기니까. 야 대사 치는 연기. 아 대사 치는 연기 하자. 뭐 할래요? 사람에겐 인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에겐 국격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야 병신. 그러니까 넌 채민식이나 해.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카카. 이건 성대모사잖아. 병신생 용기라 하라니까. 발성이야 씨발려나. 이거 뭔데? 그게 뭔데 영화에서. 아 그럼 상황을 줘봐봐. 상황을 주면 나 그냥 내 톤으로 연기를 해볼게. 야 그거 하자. 일진이 일진이야. 그러니까 나 돋뱉는 연기. 그거 빵셔틀. 그 연기 한번 하자. 그래, 진짜 어 연기. 알신 줘봐 나한테. 어? 아 내가 해볼게. 어 니가 그럼 일진 어. 때리지는 말고. 어 때리지는 말고. 야 진짜 이거 일어서 세요. 약간 좀 약간 좀 불러봐. 진짜 니가 일진이고. 어. 아 이거 일진이야. 근데 연기 진짜 연기 보드리. 아 나는 연기가 아니라 나는 연기가 아니야. 나 찐이니까 예? 둘이 해봐. 어 니가 어 니가 카메라. 어 내가 카메라 들어줄게. 진짜 이거 연기야. 나 진짜 연기입니다 이거 연기. 전라도 일진으로 갈게요. 전라도. 아 이해준이 씨발 새끼야. 아 돈 없다요 왜 그러세요. 내가 어저께까지 5천원 가져오라 했지. 아 저 돈 없어요. 부모님이 자꾸 저보고 돈 왜 가져오라는데. 아 왜 그러세요. 때리지 마세요. 아 때리지 마세요. 병신 같은 게 씨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때리지 마세요. 어디 가서 씨발로 죄송해요. 아 왜 그러세요. 알았어. 야 이 개새끼야. 야 죄송해요. 아 그렇게 예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죄송합니다. 됐고 내일까지 만원 가져와. 예. 만원 가져와. 알았어? 8,000원 안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8,000원? 씹새끼야, 나 장난하냐? 예, 죄송합니다. 개 같은 새끼야, 뒤질라고, 씹말놈이. 예,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자, 컷! 예. 컷! 반대로 해봐. 예? 반대로. 아, 반대로. 어. 건달이야, 뭐야. 갑니다. 자, 레디, 액션. 예, 씨발놈아. 그래. 야, 내가 갖고 오라 했지. 아, 진짜 왜 그래. 갖고 오잖아, 개새끼야. 아, 진짜 돈이 없다니까. 갖고 오잖아, 개새끼야. 돈이 없다니까, 왜 그래. 들어봐. 아, 돈이 없어서 그래. 야. 봐봐. 아, 진짜 우리 가만히 못 산다고. 가만히 있어라.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 못 살아서 그래. 진짜 하지 말라고. 씨발놈아. 하지 마. 아, 씨발,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왜 그래? 왜 그래? 아, 진짜 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 아, 진짜 하지 마. 돼. 왜 그래? 아, 때리지 마세요. 그러지 마, 때리지 마세요. 어, 가지고 빠을 왜 때리세요? 빠을 왜 때리세요? 변하고, 아, 개새끼야. 예. 어. 한국상이. 솔직히, 아, 연기 누가 더 잘했어요? 아까 그냥. 내가 빵셔틀이었을 때. 어, 빵셔틀이 더 짱이었어. 그래. 아,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10년간 이 연기로 계속. 아, 저 해보라고요? 10년. 아, 저는. 10년간 연기. 아. 아, 여기서 그걸 내겠다. 뭐. 좀비 게임. 아, 뭐지, 맞아. 고통이다. 좀비 게임. 이거 다음에 하자. 아, 근데 아, 진짜 우리 근데 자야 돼. 지금 몇 시야? 아, 빼는 게 아니라. 5시야. 아, 액션 해줘봐, 얘한테. 네. 일진, 아, 뭐, 일진 연기. 오케이. 아, 액션 해줘. 레디? 뭐? 액션! 뭐요? 아, 내가 이번 주까지 내가 5천원 가져오라 했지. 조까지 씨발이야. 아니, 왜 안 받아줘? 아니, 잠시만. 아니, 기다려봐. 아니, 잠시만. 야, 이 쬐깐한 새끼야. 5천원 가져오라 그랬잖아. 씨발놈아. 이 개새끼는 말만 하면 씹새끼야. 눈깔 자꾸 돌리면서 뒤질래. 네가 아니야. 어? 이게 진짜 일진이야. 아니지. 일진은 진짜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안 해. 너 해봐. 나 진짜, 아니, 나 지금 일진. 받아줘봐. 받아줘봐야지. 야, 이건 소룡이 좀 묵어. 소룡이, 이거 찐따랑기, 찐따랑기. 해봐. 자, 슛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형이 일진이고. 자, 하이. 큐! 야, 너 만 원 가져오는 거 왜 안 가져와? 아, 엄마가 안 좋아가지고 미안해. 거짓말해, 그럼 개새끼야. 아, 진짜. 요번 주 과학 시간에 패러글라이딩 산다고 하고 빵 치고 가져오면 되잖아. 아니, 엄마가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네. 웃어? 아, 아니. 웃어? 아, 미안. 야, 저 근데 진짜 나같이 갔네.
무슨 학폭이너 학폭해서 그냥? 진짜 과거 야, 얘기를 연기했어요. 아 연기했어요. 어 진짜 이제 과거 얘기를 여기서 보여주네. 어 여러분 진짜랍니다. 이거. 하라니까 또 이거래. 예? 아 다른 연기에서 알 수 있어. 아 널 또 뭐라 그래. 야 좀 너무 덥지 않냐? 에어컨 좀 키자. 에어컨 틀어져 있어. 아니 아니야 그 옆집 사람들 저기 아 네 에어컨 틀어 우리 지금 너무 통할 때는 여기서 꽂고 나 확실히 연기는 확실히 제가 넘버원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고 아까 그 때리지 마세요. 그 일품 연기 예.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아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약간 여러분 약간 슬퍼 보이는 약간 관객들을 몰입감 압도하는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인정? 성태물까 하자고? 아 그 새끼 핸드폰 다 보고 아, 있어. 아 이제 보고 돼. 있어 보고 있어. 절대 안 돼.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돼. 자 램 수면 방송 메인저 우기 메인저 너 팥빙수 먹고 끌 거지? 아니면 딱 끌 거야? 편하게 편하게 어 편하게 하자. 너무 방송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좀 이따가 또 부산 대회 있으니까 그냥 좀 이제 자연스럽게 욕구야 들어 에어컨 틀려 있다 아, 몰라 에어컨 틀려. 아니 그 듣는 방법 그때 했어 너 틀었었잖아요. 아니 왜 안 틀어졌지? 아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리모컨 혹시 존나 높은데? 존나 짜증나지? 야 공포스러워 나 형 진짜로 모르겠어 공포스러워 난 진짜 공포적인 게 뭐 없어가지고 공포적인 건 몰라 나는 사람이 겪은 일인데 고시원에 들어갔대 살을 치러 갔대 들어갔던데 창문 열어도 된다는데 창문 근데 새벽에 늦게 이제 일 끝나고 딱 집에 오니까 위층에서 507호지? 507호에서 나 진짜 나 죽고 싶다 진짜 나 왜 이렇게 입고 살지? 아 진짜 죽어버릴까? 나 죽어야겠다 진짜 나 죽을래 계속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존나 시끄러운 거야. 근데 그 사람의 말에 계속 귀 기울이게 되잖아. 그러고 나서 아 얘기 안 할래. 재미없을 것 같아. 그냥 네가 죽으면 안 되냐? 존나 재미없게 이런 새끼 아 나 이런 새끼 제일 싫어.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끝난 거 자신이 없어. 뭐야? 아, 공포성을 진짜 풀기 어려워. 나는 좀 이제 예전에 내가 방송에 풀었던 거 진짜 많지. 레전드 공포성. 뭡니까? 뭡니까 하더라 존나 많다고. 아니 이거 근데 이거는 촛불 피워놓고 불 끄고 해야지 좀 맛있지. 어, 그 촛불이 가지고 뭐야? 방송관 뭐야? 야 촛불 가져와. 예. 가져와. 가져와. 불 꺼. 야 우리 담배 싼데 이거 좀 가자. 인정. 그래. 야 저기 감성 좋네 소로이가. 근데 촛불이 있나? 형님 혹시 촛불이 있나요? 와, 난 진짜 또 그 순간 또 돈 주지 않고 프로방송이네 진짜 소나, 프로방송 나 라이트 어디 갔냐? 소름 돋았다 야 저 이불 좀 치우세요 소문 나오고 그, 저기요 저 라이터요 어 라이터? 응 어 근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게. 근데 나는 이런 이제 원래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귀신이 자주 나온다는 시간대가 4시야 4시예요 맞아 해가 뜨기 1시간 전 그게 4시 카메라 좀 앞으로 돌려주면 안 돼? 앞으로 돌리라고? 와 카메라 아 저 담배 한 대 피고 담배? 어 담배 한 대 피고 시작하는 거 그럼 부은 잠깐 끌게 나 확실히 이런 곰볼설 할 때 시청자가 좀 빠져 어 빠짐 너 어차피 다 지금 뭐 시청자 수를 바라는 어, 상관없어 근데 다 쫄보라서 쫄보들 바로 나가잖아 오맛! 근데 제가 푸는 공벌서 제가 왜 식구를 안 거냐면요 오늘 방송이 전부 식구 걸려요 그러면 다시 보기가 뭔지 아시죠? 나는 여러분들 제가 하는 공벌서는 다 실화 바탕이에요 아이고 실화 무조건 빨리 필게요 와 근데 이거 무서운데? 진짜 느낌 있다 문 닫으면 간지 나겠다 오 어, 형 너 느낌 어때요? 느낌이 아무시다. 어, 느낌이 나쁘네. 근데 이 양만 지금 모르는 게 다. 여기 부금 틀어놓으면은 저 문에서 뭐 긴장할 것 같아, 사람들. 어, 나 귀신은. 귀신이 아니라, 이런 말 있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다. 그건 맞지. 그래, 쟤 떨지 말고. 근데 니들 안 자냐? 잠이 오겠어. 자야 돼. 니들 우리 11시 30분에 일어나야 돼. 야, 다 잠들면 내가 마지막 잠. 아니, 유치 내일 다 불사 지르면 되지. 일단 씻긴 씻어야 돼. 씻었어? 네. 씻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니, 안 씻어야 매니저. 형, 충전기 아답타지. 아답타지. 어, 아답타 주면 안 돼. 나 여기서 꼭 내가 줄게. 아, 형, 그냥 씻으면 되나요? 여기서? 여기서 씻어도 돼요? 예. 이쪽에서 씻어도 돼요? 아, 저기서 씻어도 돼. 이런 말 못 들어봤어. 뭡니까? 사람의 영혼은 잠잘 때 빠져나간다.
아, 근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영혼이 빠져나가서 여행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어찌 보면 유체이탈은 많이 돼봤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이제 가인 울리고 유체이탈 같은 느낌. 이거는 많이 돼봤을 건데 귀신은 안 잡아 귀신은 안 봐도. 나는 근데 내가 솔직히 귀신 안 믿는다 그랬잖아. 근데 약간 나는 좀 마음에 살짝 찔렸던 게 하나 있었거든. 뭡니까? 내가 진짜 존나 신기한 경우를 딱 한 번 했어. 뭐냐면은 내가 여름이었어. 네. 여름이었는데 그때 우리 집이 빌라에 살아서 빌라인데 그 몇 살 때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뭔지 알지? 약간 영세민들 사는 아파트 5층짜리 그런 건물에서 내가 이제 그 4층에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이었고 그냥 거기 딱 그거야. 투룸이고 문 닫을까요? 투룸이고 느낌 있게 투룸이고 느낌이 약간 문 안 닫아도 아니 그 조명이 안 봐도 살짝 괜찮으신 거 투룸인데 약간 족구집처럼 거실이 이렇게 있고 거기 신발장 딱 있고 거기 방이 딱 두 개 이렇게 딱 딸려 있어. 그러니까 방 두 개 딸려 있고 거실 하나 그리고 여기 신발장 하나 있고 그렇게 있는 딱 집이었어.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거실에 소파를 놨었어. 근데 그 소파가 어디서 주워온 거였거든? 그렇게 주워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학교 갔다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누워서 딱 잤어. 근데 소파가 이렇게 돼 있잖아. 팔걸이가 이렇게 옆에 올라가 있잖아. 거기에 목을 기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뒤가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뒤로 딱 그 보이는 상태, 거꾸로 보이는 상태에서 내가 잠이 들었었어. 나도 모르게. 아, 피곤해서? 피곤해서 갔다 잠이 딱 들었다? 들었는데 분명히 누나가 거기 뒤 화장실 쪽에서 머리 말리고 나오는 모습을 봤거든. 우리 친누나가 있거든. 그래서 머리 말리면서 나오는 모습을 내가 봤었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나도 모르게 잠을 들었는데 이상한 거 내가 키가 존나 커진 것 같고 딱 꿈인데 이 공간이 우리 집인 거야. 벽지 문양이 딱 우리 집 문양. 모서리 딱 보는데 우리 집이네? 이렇게 하고 나서 딱 보이는데 누나가 머리 말리고 있는 거야. 드라이기로 머리 막 말리고 있어. 그러고 나서 밑을 확 봤는데 내가 자고 있는 모습 확 봤어. 내 얼굴이랑 내 얼굴 딱 보자마자 그러다 꿈에서 딱 깼어. 너무 깜짝 놀라. 아, 유체이탈. 유체이탈 경험이야. 그게. 난 진짜 그 경험을 아직까지도 잊어먹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몸이 확 올라가가지고 나는 하늘을 날듯이 붕붕 떠던데. 그렇다니까. 난 공중에 뜬다니까. 유체이탈 진짜로. 경험자들의 다 얘기하는 게 그거야. 공통점이. 공중에 뜬다. 공중에 떠. 아니 그러니까 귀신이 나를 잡아가지고 붕붕 던진다고 해야 돼. 롤러코스터듯이 그런 게 있다니까. 많이 들어봤네. 꿈이라고요? 공중제비에 진짜라니까. 혹시 이런 경험 한 적 없어요? 무슨 경험? 오늘 내가 행동했던 게 꿈에서 예지몽? 그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을 걸. 아, 그건 맞아. 이거 어디서 많이 했던 봤던 모습인데. 근데 그게 존나 좀 생생한 게 뭐냐면은 네이버 지식인 같은데 꿈의 명을 부탁한 사람들 있어. 그럼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이제 글을 올려. 제가 이제 이런 뭐 꿈을 꿨는데 꿈의 명 좀 부탁드리. 꿈이 너무 생생해서요. 했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얼마 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 미국 대통령 그 대선이었었는데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했었잖아. 그거를 7개월 전에 누가 올려가지고 제가 꿈에서 봤는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던데 바이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나 아니면 어떤 연예인이 죽는 것도. 근데 그게 너무 싹 다 드러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지. 신기하네. 아 근데 간단히 말해 로또 1등 당첨도 알지. 꿈에서 이제 찍어준다 하잖아 조상님들이. 그런 느낌 아니야? 찍어주자 로또 1등. 무슨 이야기 맞아?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조상님 얘기라고. 그 지하철 공익근무원 썰이 있거든? 뭐냐면 이제 지하철에서 12시에 지하철이 끝나잖아. 그러고 나서 4시까지 순찰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대를 돌아. 약간 그런 식으로 공익근무용 말고 거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 그 뭐라 그러죠? 뭐라 그 공익요원 공익은 퇴근을 해. 퇴근을 하고 새벽에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딱 12시 딱 끝나고 나서 지하철이나 이런데 이제 지하철 다 대지잖아 차가. 그리고 다 대지인데 이게 마술사 최현우가 한 얘기였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딱 후레쉬 들고 순찰을 돌아. 근데 애기가 우는 소리가 존나 들린다는 거야. 아 지하철 안에? 아빠 하고 부른대. 그래가지고 뭐지? 애기가 못 내렸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거 알고 있었는데 다음날 또 도는데 또 아빠 이런다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뒷선임한테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저기 네가 이제 소름이니까 선임님, 그 저 어제 들었는데 애기가 이 소리가 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보니까 너도 그거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알고 보니까는 그 애기랑 그 저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초코야.
대구 지하철 3사 때 죽은 거 아빠 못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애기들 소리가 이렇게 막 들린다 이거야. 좀 무서워. 근데 난 이런 얘기 들으면 잠 못 자는데. 무섭다. 난 무서운 얘기를 몰라서 미안하네. 근데 난 방송 다 했던 거라서 했던 것들이라서 못 들었잖아. 난 다 싫어. 진짜 싫어. 난 진짜 싫어 중에 그게 난 무서웠던 거 그거. 뭐? 진짜 살인마 왔는데 장롱에 숨어 있었는데 계속 어떻게 할 거 막 없잖아. 장롱에 숨어 있고 장롱에 있는 거 아는데. 아 여자가 이제 뭐 그냥 여자가 이제 판단 내려야 되는 상황. 자 제가 말씀 이건 진짜 100% 싫어하고 남자랑 여자가 이제 반지하 집에 이제 오빠가 같이 가자 해가지고 여자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남자는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어.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남자가 야야야야 빨리 나가자. 나 편의점 가서 뭐 좀 사고 오자. 아 오빠 왜 그래. 안 나가는데 억지로. 그럼 약간 여자가 봤을 때 좀 이상해 보이네. 아 나 그렇게 알았어. 그래서 아 왜 그래. 아 빨리 가자 지금 편의점 가서 우리 짜파게티 한 개 사오자 해서 나갔는데 그래서 어 그래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바로 경찰서로 갔어. 알고 보니까 남자가 청소하다가 이제 했는데 침대 밑에서 했는데 사람 눈이 넘어주신 거야. 아 맞아. 근데 거기서 만약에 놀래가지고 하거나 그랬으면 남자가 죽었어. 그래서 나와서 근데 못 본 척하고 어둡잖아. 못 본 척하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바로 나가서 편의점 가자. 아 이건 내가 한 얘기야. 난 비슷한 얘기인데 커플이 모텔에 가기 유영철 살인 사건에 대한 그 모텔에 영등포에 있는 모텔 그 썸이거든. 아, 커플이 모텔을 갔어. 영등포 쪽에 있는 거기 되게 유명해.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많이 올라와 그 모텔 썰이. 그 모텔에 가가지고 여자가 이제 그 술 한잔 하려고 같이 술 먹고 와서 이제 여자친구를 침대에 재웠어. 그러고 나서 자기야 나 편의점 갔다 올게 잠깐만 기다려. 어 알았어 갔다 와. 그렇게 해서 맥주 한 캔이랑 이런 걸 사오려고 편의점에 딱 갔었어. 가가지고 남자가 딱 이제 돌아오니까 여자가 오빠 오빠 우리 빨리 가자 오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나왔었어.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가 나갔던 사이에 어떤 여자가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침대에서 잠 들락말락 하다 천장을 쳐다보는데 소복 입은 어떤 여자가 거꾸로 거 여기를 흥! 야 근데 진짜 택시기사 그거 진짜잖아. 뭐? 진짜 아, 한 명도 옛날에 택시기사 사건 그거 진짜 솔직히 잘 나도 그거 난 다 싫어요. 내가 아는 것들은 네가 직접 겪은 거 있잖아. 어? 봉주야 아 그거는 워낙 다른 야 그 일본의 여고생 그 사건 있거든. 뭐냐면은 어떤 이제 그 학교 건물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학교 어. 건물에서 여자애가 죽은 거야 시신이. 근데 형사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사건 일지를 써야 되고 수습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자살하고 죽었단 말이야. 떨어져가지고 딱 죽은 것처럼. 근데 이상한 게 계단에 핏자국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어? 그대로 이게 왜 있나 이렇게 다 보고 알고 봤더니 여자가 그 고등학생이 떨어졌는데 안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다시 피 뚝뚝뚝 흘린 상태로 올라간 거야. 그리고 다시 죽은 거야 떨어져서. 와 그건 좀 소름이네. 와 안 죽는 게 진짜야? 응 진짜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야. 와 근데 그런 깡 따고 있으면 내가 봤을 때 뭐든지 잘하겠다. 혹시 일본 이즈메 사건 모르세요? 이즈메는 뭡니까? 이건 진짜 유명한 그건데. 응. 말해. 이건 실화야. 역기 그걸로 실화. 뭐라면 이거는 거의 다 아는 해도 됩니까? 해도 되나요? 할게요. 일본에는 왕따를 이즈메라 그래. 아 이즈메. 알아. 이즈메라 그래. 일본어로. 근데 이제 한때는 또 이제 방학이었어. 방학식 날. 또 이제 있지. 일진들이 이제 왕따 여자애를 화장실에 가두고 막 타락하면서 했는데 아 제발 좀 열어줘 막 했지. 근데 그러다가 열어줬어. 그러다가 야 너 체육 선생님이 지금 저기 창고로 오래 해가지고 너 약간 좀
그 뭐라 하지? 빵셔틀이라 그러지. 어떻게 보면 그 여자애가 창고에 들어갔어. 근데 갑자기 문이 탁 닫히는 거야. 일진들이 장난으로 문을 잠근 거야. 그래서 아, 누가 열어주겠지 하고 생각해가지고 문을 잠그고 이제 갔지. 근데 방학식이야. 아무도 안 열어줬어. 그래서 계속 살려달라고 막 문을 두드리고 했어.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손톱에 막 끌끔해서 피가 나는데 계속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열어주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방학식 이제 끝나면 거기 다 보면 당직만 있잖아. 그래서 막 이제 일주일 뒤에 아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서를 적어. 혈서를. 거기에 이제 방학식 끝나고 나서 적혀있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나를 가둔 학생들은 전혀 원망을 하지 않는다. 근데 나는 저 문 밑에 보이는 당직 선생님의 눈이 너무 무섭다. 문 밑에 그건 뭔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서 계속 이렇게 쳐다본 거야. 고통스러운 모습을. 씨발. 계속 쳐다보고 있던 거지. 죽을 때까지. 왜? 그러니까 사이코지. 아 경비원. 경비원이 계속 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본 거야 웃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좋겠다 진짜. 이 실화야 실화야 진짜로 이거 나온 거야 기사로. 그러다 굶어 죽은 거야. 진짜? 어. 이런 미친놈이다 있네. 옛날 어떤 가정집에 딸이 있었어. 예. 근데 빙이라 그러지. 근데 그게 진짜 실제적으로도 전국에서 이렇게 빙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 그 병 때문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어? 귀접이라 그러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빙의현상 때문에 너무 고통을 겪고 애가 이상해진 거야. 부모가 너무 걱정스럽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무당을 데려왔어. 무당을 데려왔는데 용한 무당을 딱 데려왔는데 혹시 얘가 이상해지기 전에 집에 어떤 물건 같은 게 들어온 적이 있냐 물어본 거야.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좀 싸게 값 주고 가구를 중고 가구를 하나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는데 식탁이야. 식탁이랑 의자 세트를 가지고 왔대.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 딱 이게 맞냐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딸이 자꾸 어깨를 자꾸 아파하고 이렇게 고개를 자꾸 등을 굽혀가지고 그러고 다녀요. 이거 왜 이런 거야? 보니까 귀신이 올라탄 게 아니고 귀신 위에서 천장에서 꽁충꽁충꽁충 뛰고 있었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깨가 무겁다 이거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 책상에 문제가 있는 거 이거 다 가지고 소각해야 된다. 어? 책상이랑 그 의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 다 치워주세요. 이거 다 가지고 나가주세요 하는데 자 갑자기 여자애가 정신 딱 번쩍 들더니 아니요 그 저 책상만 가지고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한 거야. 어? 근데 옆에 있던 오빠가 여자 이제 그 동생 표정을 딱 본 거야. 아니요 책상이랑 의자 다 가져가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 무당이 이거 치워주세요 할 때 여자애가 책상을 본 게 아니라 의자를 살짝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었던 거야. 의자에 알고 보니까 그 귀신이 있었던 거지. 그게 물건이었던 거지. 혹시 방금 지셨죠? 아니요. 진짜인데. 진짜요? 네. 엉충꽁충 네가 뛴 거 아니냐. 말이 안 돼. 이제 마지막으로 실화 얘기하는 게. 아 마지막인가요? 이것도 진짜 대한민국에서 어떤 실화야. 진짜 1980년도 때. 이거 진짜 실화고. 사진 작가가 있었어. 사진 작가가 있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산에 산 풍경을 찍는 사진 작가야. 오늘도 이렇게 막 찍고 있었지. 근데 그 반대편 산에 엄마랑 아들이 산에 올라가고 있었어. 근데 사진이 찍힌 거야. 절벽에서 아들이 떨어지려고 엄마의 손을 잡으면서 막 매달리고 있었어. 근데 이제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 탁 손이 나서 아들이 죽은 거야. 그래서 법정에서 하게 돼. 그래서 사진 작가가 그 사진을 증거 제출로 이제 하게 되는데 여자의 말은 아, 저 아들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절벽에서 내가 살리려고 이거 발을 타지 마라. 나는 손을 잡았고 난 올리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여자가 유죄로 판정이 돼.
네. 요새 사진 작가의 사진을 탁탁 찍다가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아들의 사진 찍혔는데 거기에서 그 사진이 100만 배, 2천만 배 확대를 하니까 아들의 눈 동공에 엄마가 웃고 있었어. 손을 잡으면서 아...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웃고 있었어. 이렇게 존나 웃었네. 진짜 마지막 썰인데 진짜 이거 진짜 내가 어디서 나온 썰인데? 어 이거? 나 갑자기 막 떠오르네. 이제 그 아파트 이제 뭐 높은데 고층에 사는 남자가 있었어. 그래서 딱 나와가지고 이제 밖에 잠깐 그 편의점 같은 데 들리려고 나가는데 갑자기 아파트 뒤를 탁 돌아본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 있어봐. 저기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몇 층이지? 11층에 어떤 여자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어? 여기서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뭐 춤추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신들린 거 아니지? 그러니까 왜 그러지? 이상하네? 나한테 인사해달라는 거? 이상하네? 그러니까 다음 날에 경찰에 쫓갈린 거야. 폴리스랑 쳐지고 알고 보니까 여자가 목매 달아서 자살했는데 여기서 살 이러고 이러고 있었던 거야. 싫어. 와 계속 나온다. 계속 나온다. 근데 뭐 근데 이거 진짜 뒤에 근데 창문 보면서 이거 얘기하면 좀 무섭다. 근데 뒤에 귀신 없어. 왜냐면 흑인 귀신이 없기 때문에. 그건 맞지. 자 우선 이제 가봅시다 이제. 예. 그치고 이제 가고. 가봅시다. 주무실 분 주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성대 있으면 안 들어. 내가 성대 밑에서 자요. 잘 때 장난치지 마세요. 바로 찰지 몰라요. 소롱아. 예. 저 깨워봐라. 알았다. 예. 조심하시고. 정신 왔는지 모르겠어. 얘가 왔는지. 껴봐라 빨리. 근데 무서운 얘기하니까 좀 불편하네. 무슨 얘기야? 10개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가 재밌지? 눈 잠시 까보세요. 뭐하냐? 예. 성태 깨보... 깨... 아 성태 말고. 지금 몇 시입니까 언니? 5시 반. 야 씨발. 이제 자야 된다 진짜. 됐다. 족바 같다. 아니 컨트롤 해야 돼요. 이기려면. 얘 진짜 주무세요 형님들. 조금이라도 자야 돼. 한 번 누구시나? 비제이들 항상 누우면 앉잖아요. 핸드폰 안에. 나 도착했는데 빔. 소룡아 도착했대. 무슨 얘기도 어떻게 말해. 성태 형 없는데? 뭐? 응? 성태 없어졌는데? 아, 성태 옆에서 슬리핑 좀. 아, 씨발 끝까지 없다 그래야지. 진짜 제가 관록까지 1도 없네. 죄송합니다. 차도 갔네. 씨발. 승아. 예. 빨리 오자. 예, 감사합니다. 빨리 오자. 주무실 거예요 이제? 천천히 잘 준비해야지. 나 이런 귀신 얘기하면 진짜 현자 타입 무지개 오네. 근데 귀신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제가 봤을 때. 별로인 거 같아. 찝찝해. 네. 별로인 거 같아.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거 같아. 내가 개소름 들어줄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하루에 일어나는 실종 신고만 20건이야. 네. 근데 사망 신고가 평균적으로 20건이고. 예. 결론은 지금도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 이 시간에. 아 진짜야. 불쌍히 하세요. 지금도 누군가는 사람을 죽이고 있어. 그게 더 소름이야. 아 진짜 오빠도 똑같이 하시네. 더 소름이 뭔지 알아? 뭔데? 지금 뭐 보시나요? 덤. 귀신이 형이요? 응. 와, 나 귀신이 형이. 귀신의 실체. 난 이게 제일 소름이야 지금 들은 거. 무섭지.
무서워. 상당히 무서워. 너 불어컵해. 보여줄 수가 없어요. 형 베개 여기 있잖아. 아니 아니야 너 베개 넣어. 아니 있어 형. 나 뒤에 하나 더 있어. 아, 진짜 빙수 먹을 거지? 입에 넣어줘. 형 안경 조심해. 이거 부러질 것 같아. 알았어. 저는 슬리핑 하러 가보겠습니다. 잘 주무십시오. 뭐하냐? 소령아. 일어났습니다. 소령아 맨 마지막에 자. 야 일어나서 먹을 거면 방종하고. 어디 할까? 속 안 부대끼지 않겠냐? 빙수? 먹고 자면? 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먹고 싶어? 아 별로 별로죠? 일어나서 그러면은 방종할게. 방종하고 여기 얼려놨다가 이따가 일어나서 뭐 일어나서 아니 하자. 일단 영민이 형 방송으로 가지. 어 영민이 형 어 일단 고생하세요. 고생 다들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네, 늦게까지 보시나. 네 저희는 자겠습니다. 레기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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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봐요. 바이. 누구 오는데? 바이바이. 야 그리고 빙수 아까 안 시켰잖아. 좋고요. 아 제 매니저가 시켰대? 가져왔어요. 헐 맞네. 네, 빙수가 네. 심지어 네. 지금 띵동거리네. 얼려놓을게. 네. 자자 이거 내가 볼 때 진짜 눈 맞습니다 여러분들.